안녕하세요. 개근 직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민법 진행하게 될 건데요. 조금 이래 빈 공간이 생겨가지고 보강을 어차피 나중에 또 날짜 잡느니 그냥 개강을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일 개강인데 이게 딱그 예정대로 14일 만에 끝내기는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강을 하게 이래 돼가지고 미리 보강을 먼저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한 2회 정도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강의하겠다 이래 생각하고 채권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권법부터 이래 진행해가지고 민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객관식 시계도 많이 출제는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주관식 공부나 객관식 공부나 민법 같은 경우는 따로 놀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식을 이래 대비하는 것 자체가 자동적으로 이래 주관식 대비가 이래 돼야 되고 또 요즘 주관식 문제 자체가 그래 막 심도 있고 복잡한 문제가 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식에 여러분들이 내용만 잘 정리하셔도 충분하게 이래 주관식까지 이래 대비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래 출제될 것 같으니까 책을 이래 좀 많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일단 제가 느낀 바는요 암기를 너무 안 하세요. 암기를 너무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단순 암기 사항을 이걸 외워줘야지 수학 공식을 이래 외워줘야지 수학 문제를 풀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공식도 안 외우고 그냥 기본 내키는 대로 이래 문제를 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추고 이거는 틀리는데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이걸 맞춘 사람이 왜 이거는 틀리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런 원칙이나 공식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래 똑같은 문제를 어떨 때는 맞추고 어떨 때는 틀리고 이렇게 이래 되게 되니까 실력이 좀 쌓여간다는 느낌을 이래 못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건이나 아니면 그게 뭐냐 그러면 조문을 잘 보셔야 돼요. 조문에 요건이나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조문을 좀 자주자주 읽으시면서 이래 정리하고 좀그 초반에 좀그 채권법 같은 경우는 들수 있으면 기본 이론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문제를 이래 풀어갈 수 있도록 그래 하는데 조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문에 있는 것들을 좀 이래 정리를 하시고 따로 이래 책을 이래 여러 권 만들지 말고요. 그러니까 좀 봐야 되겠다 싶은 부분들 이래 되게 또이 책의 기출에 조문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문이 나와 있는 부분은 그냥 이 책을 잘 활용하시고 조문이 없다 싶으면 그냥 이래 조문을 따로 이래 보지 말고 오려다가 이래 붙이든지 아니면 복사해서 붙여버리든지 이래가지고 책을 좀 단권화를 잘 시켜놔야 돼요. 그리고 이 책이 지금 거의 한 1000페이지 가까이 980페이지 정도 이래 되게 되는데 이 겹치는 주문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빼기도 뭐하고 이래 그냥 다 수록을 이래 했는데 최근 문제도 중심으로 이래 수록을 했는데 겹치는 것 조금 쉬운 문제는 다 뺐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이래 분량이 되거든요. 근데 중복되는 판례들이 답이 이래 법원 시험 공통적 현상이 한번 나오면 이게 한 다섯 번은 꼭 이래 출제를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지 그러니까 한해 어떤 시험에서 판례를 물었다 그러면 다섯 시험에서 다 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래 되다 보니까 하나의 판례가 답이 막 다섯 번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경향을 이래 지금부터 이래 확인하실 건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만 보면 됩니다. 하나만 우리 하나만 이래 보면 되니까 지워 나가시면 돼요. 지워버려 가지고 양을 좀 줄여 두시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그 작업이고 문제를 지우지 말고요. 지문별로 해가지고 지문 자체를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는지 그걸 이래 따로따로 판단해 가지고 이걸 푸는 책으로 이래 만들어 놓지 말고 그냥 기본서 보듯이요. 단권화하는 교재로 이래 정리해 가지고 어차피 여러분들 기본 보는 공무원 교재 그걸 이래 그 책을 가지고 이래 정리하기는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보기에 가독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지는 교재라 가지고 그또책 자체에서 최근 판례나 이런 것들이 좀 누락된 것도 많고 이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교재로 이래 단권화를 이래 하시는데 최근 판례를 또 다시 여기다 추가를 시켜야 되거든요. 추가를 시켜 가지고 단권화를 이래 해 나가셔야 되니까 뭐 포스트잇 같은 거나 아니면 복사해서 오래 붙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좀 필요한 부분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식으로 하고 있는 거는 또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빼주셔야 되니까 중복되는 거 이런 것들은 지워버리시고 읽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책의 분량을 이래 양을 이래 줄여놓고 겹치는 거 줄여도 한 300페이지는 날라갈 겁니다만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 이런 거 줄여도 한 300페이지는 이래 날라가게 될 테니까 그런 거 지우고 대신에 요건이나 조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포스팅 같은 걸로 이래 붙여놓고 이래 가지고 조금 이래 2차까지 이래 대비될 수 있도록 이래 정리를 이래 해두시고 2차 공부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2차 시험을 위해서 봐야 될 판례가 따로 있고 뭐 1차 객관식을 위해서 봐야 될 판례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고 제게 이래
객관식 점수 잘 나오시는 분들, 이런, 그분들 이래 만나보면 거의 다 공부가 어느 정도 다 돼 있는 느낌을 이래 주더라고. 특히 그 민법이 잘돼 있더라고, 민법이.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시무책이나 뭐 어떤 객관식 책을 굉장히 많이 보셨더라고. 상상 이상으로 이래 많이 보셔가지고 거의 뭐그 책을 다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래 좀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래 판례가 머릿속에 이래 들어 있으니까 객관식 문제도 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주관식 때문에 떨어지던데 주관식 금방 따라잡습니다. 왜냐 그러면 판례를 아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는 게 많으니까 조립만 이래 해버리면 주관식도 이래 대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좀 하나의 책을 좀 반복해가지고 좀 여러 번 이래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다독하는 느낌으로 이래 책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은 또 시간도 많이 남아 있는 그 시점이니까 조금 이래 정독보다는 좀 다독으로 이래 하시고 그리고도 기출 지문이라고 해가지고 반복돼서 출제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한번 나오고 이게 엑스트라로 끝나버리는 그런 판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것들을 좀 선별을 이래 해드릴 테니까 한번 나오고 이래 의미 없는 판례들 이래 또 거의 뭐그 자주 출제되지 않는 것들 이런 데는 너무 특이한 판례 하나씩 이래 기출 지문에 이래 들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의미 없으니까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하게 다른 시험이나 법무사나 법원 행시나 요즘은 국어 공채 문제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쪽 판례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향을 이래 살펴봐가지고 반복되는 것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래 정리하고 몰라도 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시험에 가보면 새로운 판례나 모르는 판례를 많이 보게 될 건데 다 알아서 푸는 거는 한60% 70%밖에 안 되고 정말 나머지 한 30%는 감으로 이래 찍어줘야 되거든요. 감으로 찍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걸 몰라도 문제를 풀수 있도록 공부를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알아야지 이래 문제를 푼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특정 지문을 모른다 할지라도 문제는 풀릴 수 있도록 그 정도 이제 책을 이래 좀 많이 보시는 게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되고 늘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봄에 치러지는 국어 공채요 그 시험 문제를 꼭 한번 풀어봐야 되고 그게 이제 그의 법원직 출제 경향을 보여주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시험이 어려우면은 그 뒤에 있는 시험들 법무사부터 해가지고 법원 사무관 승진들이 다 어렵고요. 다 어렵게 출제됐고 그쪽 시험이 조금 이래 난이도가 쉽게 좀 출제됐다 싶으면 뒤에 있는 시험들도 조금 쉽게 나오더라고요. 쉽게 이래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객관식은 이제 그런 형태로 이래 대비하시면 되고 최대한 이래 틀리는 걸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또 착각했다든지 실수했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부족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는 경향을 많은데 그런 게다 실력입니다. 시험은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테스트하는 게 그런 게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당연히 실력 있는 사람들은 여러 번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안 읽으니까 시간도 이래 모자라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점수도 잘 나오고 실수할 일도 없고 이렇게 이래 되게 되는 거고. 당연히 공부가 덜돼 있으니까 읽어도 반복해서 읽어야 되고 또 한참 생각해야지 문제 풀리고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니까 뒤에 것들 틀리고 이렇게 이래 되게 되니까 악순환이에요. 이게 악순환이 이래 되게 되니까 미리 책을 좀 많이 보시고 좀 정리를 좀 많이 해두시고 그런 다독을 해두는 그 정도 이래 느낌을 이래 가질 수도 보고 거의 한 20번씩 30번씩 이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되어 있는 분들은 그래 책을 한 20회씩 이렇게 20회독씩 이렇게 책을 이래 해독수를 이래 늘리고 있으니까 그 정도 느낌으로 이래 정리를 이래 하신다 이래 생각하시고 조금 이래 많이 보시세요. 쭉쭉쭉 이래 진도를 뽑아가지고 좀 많이 이래 봐두시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양을 줄이는 거다. 내용을 이래 줄여나가시면서 이래 보고 지금 최대한 이래 강의를 들으시 이유도 양을 줄이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거지 양을 늘리기 위해서 수업을 들었다 이래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책을 최대한 이래 보실 부분을 이래 줄여드릴 테니까 공통 부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래 찾아내 가지고요.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래 양을 줄이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자꾸 이래 생각하고 자 이해만 하면은 또 암기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수업을 통해서 이래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이래 되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유 있는 과목이 워낙 많아가지고 공부할 게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진도 밀리지 않도록요. 그 주에 이래 나가는 범위들 유예치마에도 지금 이틀치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분량을 나가야 돼요. 왜냐 그러면 저는 이거 천천히 나갈 수 없어요. 할당량이 있어가지고 안 그러면 이래 다못 끝낼 수 있는 또 뒤에 또 날라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할당량이 있어서 거의 하루에 100페이지 가량 그 정도 진도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분량을 이래 진도를 이래 나가면 여러분들은 거의 한 이틀 와가지고 수업을 이래 4회째 들어버리면 거의 한 200페이지를 주중에 복습하고 이래 오셔야지 이래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이래
그 시간을 이래 확보를 하셔야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가 돼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따라오게 되고, 다음에 보겠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이번에 수업 듣는 거는 그냥 수업 듣는 걸로 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래 하고, 그게야지 그 책을 한번 보고, 저랑 수업 들으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혼자 한번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두번 내지 한세번 정도 보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3회독 하는 효과를 이번 강의 들으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이래 하기 위해서요. 조금 이래 잘그 복습할 수 있도록 잘그 정리하시고 그 수준이 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시고 또 기초가 없으신 분들은 너무 좀 기초가 없다라는 생각을 이래 그어되어 갖게 하던데요. 최대한 그 기본은 이래 어느 정도 돼 있는 분들이니까 기본적인 설명은 생략하더라도 기초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들은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시간 좀 있는 상황이니까 요건이나 아니면 특이한 암기사항들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이래 활용하시면서 들으시면서 이래 따라오시면 이래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채권부터 해가지고 채권법이 객관식도 많이 나오고요. 그 주관식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채권을 먼저 하고 다시 이제 민총으로 돌아가서 민총 보고 그다음에 물권 보고 가족부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 그 끝내는 걸로 이래 할 테니까요. 진도는 채권부터 채권부터 이래 나가서 정리를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요. 453페이지, 논점, 이래 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채권 총칙들, 이래 거 정리를 이래 하도록 하는데요. 자, 채권법의 기본적 그 시각은 여러분들이 이래 가져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공부해야 될 채권들을 이래 바라볼 때는요, 물권하고 다르게요, 물권하고 다르게, 이 물권은 대표적인 소유권은 어느 특정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다 주장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걸 절대권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고, 그에 비해서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이거는 상대권입니다. 상대권으로서의 성격을 이래 갖고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이 절대권으로서의 물권은요, 모든 사람한테 다 주장할 수 있고 또 물권이 침범을 당했을 때는 그 물권적 청구권이나 불법 행위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책을 밟는다든지 가져가 버리면 절도가 돼 버리니까 당연히 물권을 침범했을 때 절대권이 침범을 당하면 그게 불법 행위를 이래 구성하기 때문에 절대권자임을 나타내 주는 것을 표시를 해 줍니다. 그걸 공시라고 해 가지고 공시 방법이 이래 따로 이래 마련돼 있고 절대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침범하지 않도록요. 혹시나 모르고 침범할 수 있으니까 침범하지 않도록 명찰을 붙여준다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명찰을 이래 달아주게 되게 되는데 이 명찰이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라는 명찰을 붙여주고 동산의 경우는 점유라는 명찰을 이래 붙여주게 이래 되게 되고요. 우리 법에서 인정하는 공시 방법이 아닌 거 관습법에 따라서 인정되는 공시 방법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게 명인 방법이거든. 명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공시를 이래 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시를 통해서 자기가 절대권자임을 나타내는 게 물권이거든요. 물권이 이래 되다 보니까 이 공시라는 게 미리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명찰을 붙일 수 있는 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데 당사자가 막 합의로 그 법에서 만들지 않은 정하지 않은 물권의 종류를 당사자가 계약으로 막 만들어내면 이게 따라갈 수 없어. 이게 따라갈 수 없으니까 공시가 안 되니까 절대권자임을 표시를 못 하는 겁니다. 표시를 이래 못 하게 되니까 공시를 할수 있다는 이 원칙 때문에요. 반드시 법에 정해져 있는 것만 물권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유식한 말로 바꿔드리면 물권은 법에 정한 것만 하라는 겁니다. 그걸 물권 법정주의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고 당사자가 합의로 물권의 종류나 내용을 임의로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임의로 이게 못 따라가니까 이게 이래 따라갈 수 없으니까 물권의 종류나 내용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물권법 조문은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강행 규정으로 이래 돼 있어서 물권 법정주의를 위반하는 내용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이제 무효로 처리가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특정인이 특정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채권이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굳이 누가 채권자인지를 누가 채무자인지를 굳이 그 명찰을 붙여준다 이럴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 누가 채권자인지 누가 채무자인지 이런 것들은 두 사람만 알고 있으면 이래 되게 되니까 별도의 공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공시 방법이 없게 되고 또두 사람 간에만 효력 있는 법이 채권법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것들은 대부분 임의법규의 성격을 가지게 돼요. 임의규정의 성격을 이래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채권법은 대부분 임의규정의 성격을 이래 갖고 있기 때문에 조문을 우선시 보지 말고 당사자 합의를 최우선으로 봐야 돼. 합의가 이래 최우선으로 이래 처리되고 합의 없을 때 보충적으로 조문이 적용됩니다. 조문이 이래 적용되니까 변제 충당 1번 합의 충당이 최우선입니다. 합의 충당이 최우선이고 종료 채권 특정
합의 특정, 합의로 특정하는 거, 이게 최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합의가 최우선적으로 이래 적용되고, 그 다음에 합의가 없을 때 이제 보충적으로, 그 조문이, 민법 조문이, 적용을 이래 받게 된다. 임의 규정의 성격을 이래 갖고 있다는 그 특징을 이래 기억하시고, 전용물 소권 부정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계약 당사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전용물 소권 이론은 부정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왜 판례가 계약 당사자 말고 다른 제3자에게 전용물 소권 이론을 이래 부정하냐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부정하냐 그러면 계약법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 이래 말하거든요. 계약법의 기본 원리. 그러면 계약법의 기본 원리가 뭐냐 그러면 상대권이다 이 말입니다. 상대권. 그러니까 특정인이 특정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다 보니까 다른 제3자에게 위험을 떠넘기지 말아야 이 말입니다. 위험을 전가시키지 말고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은 계약 당사자가 다 떠안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다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제3자를 상대로 위험 부담을 이래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게 전용물 소권 이론은 부정된다는 게 그게 우리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주관식용이에요. 그런 것들이 주관식용으로 여러분들이 대비를 이래 하고 있으면 되고, 계약 당사자 아닌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논거를 써줘야 되거든. 논거를 이래 써줘야 되는데 이겁니다. 이거 상대권이라는 그 성격을 이래 가지고 이 판례가 계속 이렇게 똑같은 원리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판례의 논거가 이래 동일한 논거에서 이래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래 잘 시각을 가지면서 이래 보시면서 이래 정리를 이래 해 들어가시면 되게 되는 거. 그게 채권법의 기본 성격을 이래 갖게 이래 되게 되고, 지금부터 이제 채권법의 그 기본 원리를 이래 보게 되는데, 먼저요, 우리가 채권법에서 그 어떤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를 이래 그 정리를 해야 될 건데요, 우리 채권법에서 나오는 손해배상은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이래 청구하든지, 손해배상 책임은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가지만 청구권을 이래 갖게 이래 되게 되고, 나머지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조문들은 특별 규정으로 이래 따로 마련된 게, 특칙으로서 이래 따로 마련하는 것들은 있는데, 특칙으로서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135조, 우리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에요. 무권대리인 상대방이 이행 거절이 확정돼 버렸을 때, 그때 무효임이 확정돼 버리면 상대방은 무권대리인한테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래 물을 수 있도록 돼 있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는 게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시적 전부불능일 때 계약이 유효임을 믿었을 상대방은 그 책임 있는 사람한테 대해서 알았거나 알수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이래 물을 수 있도록 돼 있고, 담보책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나오거든요. 담보책임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나오는데, 왜 이거 말고도요, 채무불이행이나 그 불법행위 말고도 왜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이래 물을 수 있도록 돼 있냐 그러면, 여기에서 정하는 요건을 안 갖춰도 되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정하는 요건,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정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고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라는 그 요건만 갖춰버리면, 여기서 말하는 고의과실, 위법행위, 손해발생 이런 거안 따지고요.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즉 법정 무과실 책임이에요. 이게 그 무권대리인한테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으로서, 대리권의 증명을 못하든지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이래 만들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특칙의 성격을 이래 갖고 있게 이래 되게 되고, 우리 민법에서 손해배상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그러면 여기 말고 나오는 손해배상은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 채무불이행 아니면 불법행위의 성격을 이래 띄게 될 테니까, 만약에 점유권이 침해당했을 때, 점유권이 침탈을 당했을 때 점유권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손해배상을 이래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그러면 이 손해배상 책임의 성격은 뭐냐? 여기 말고는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 그러면 점유권이 침탈당했음을 유로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거는 당연히 이걸 수밖에 없잖아요. 불법행위를 유로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이래 묻는 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손해배상 책임의 성격이 이거면 당연히 여기에 정한 요건에 따라서 처리돼야 돼요. 따라서 물권적 반환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고의과실 필요 없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성격이 이거기 때문에 당연히 고의과실이 있어야지 이래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손해가 있어야지 이래 되게 되고, 여기에서 정한 반환 청구권은 제척기간이 걸립니다. 1년 출소기간요. 그 1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손해배상 책임은 이거거든. 성격이 이거니까 당연히 3년 10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소멸시효의 적용을 이래 받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민법에서 나오는
이거 3개 말고는요, 3개 말고는 모든 손해배상 책임은 여기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여기,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나누는 실익은 390조나 750조를 물을 때는 그 채권자 측의 요건은 하나도 없어. 청구권자 측의 요건은 하나도 없고, 모두, 이쪽 요건밖에 없습니다. 고의과실, 위법행위, 손해발생, 이런, 요건들밖에 없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런 특별조문에서는요, 특별조문에서는 여기에서 정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려면 이용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만 이용해야 돼요. 이용할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만. 따라서 여기에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서는 요건이 없지만 청구권자한테는 요건이 없지만 이런 조문은 모두 선의 무과실이 요건에 들어 따라붙습니다. 선의 무과실 청구하는 사람들이 이거일 때만 청구해요. 135조 2항에 선의 무과실이 나오고 535조 2항에 청구권자가 알았거나 알수 있을 때는 못 묻는다 이래 나옵니다. 못 묻는다고 나오고 담보 책임에서 나오는 손해배상 책임은 무조건 선의만 인정돼요. 선의만 인정되고 그 하자 담보 책임은 무과실까지 아주 무과실까지 요구하게 이래 되게 되거든. 따라서 이런 특칙을 이용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만 이용을 이래 할수 있기 때문에 다 공통 요건이 이깁니다. 공통 요건이 청구권자가 선의 무과실을 공통 요건으로 하고 이런 거 아닌 일반 손해배상 책임은 이게 요건이 없습니다. 채권자가 아니면 피해자가 선의 무과실인 요건은 이쪽에서는 요구하지 않아요. 이쪽에서는 요구하지 않으니까 이게 차이점입니다. 손해배상 구조가 이래 차이점이고, 그러니까 민법에서 나오는 손해배상 구조는 다 이겁니다. 채권 관계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으로 갈 거고, 채권 관계 없다 할지라도 이쪽으로 불법행위로 이래 물을 수 있게 되게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이래 하시면 이래 되게 되고,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약정을 통해서 권리가 변동되든지 약정 없다 할지라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권리는 발생 변경 소멸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약정, 법정 이 구조에 따라서 권리 변동을 따지시면 이래 되게 되고, 약정으로 물건이 변동되려면 등기,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물건이 변동될 때는 등기 필요 없죠. 등기가 이래 필요 없으니까 물건 변동도 그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물건 변동도 법률행위 약정일 때는 등기가 있어야지 물건 변동이 일어나고, 법률의 규정일 때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물건 변동될 때 그때는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채권 양도가 일어났습니다. 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됐을 때 저당권이 이전되려면 채권 양도는 합의만 있으면 이전이 이래 되게 되는데, 저당권이 넘어가려면 부기등기 있어야 돼요. 근데 전부명령으로 채권자가 바뀌었습니다. 전부명령으로 채권자가 바뀌었을 때 저당권부 채권이 전부명령됐을 때 그때 전부명령을 받은 전부 채권자 등기 없어도 채권취득입니다. 왜냐 그러면 법률의 규정이거든. 법률의 규정이기 때문에 저당권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에서 자꾸 이해해 보세요. 이 틀에서 이래 자꾸 판례를 이래 바라보시면 거의 모든 판례는 다 여기서 해결됩니다. 여기서 이래 해결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판례가 말하는 건 단순해. 판례가 말하는 건 아주 기초적이고 단순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정리하고 있어. 공부하는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또 공식이 우리 민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공통 요건이 있습니다.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요. 고의과실. 고의과실이 있어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고의는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이 과실은요, 우리 과실은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과실은 추상적 과실을 말합니다. 추상적 과실을 이래 추상적 과실을 추상적 경과실을 말하게 되고, 이 추상적 과실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무다 이래 부르죠. 선량한 권리자인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 의무다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고, 줄여가지고 뭐 선관주의다 뭐 이렇게 부르게 이래 되게 되고, 일반적인 과실은 이걸 말합니다. 그 추상적 과실을 이래 말하고, 그 사람의 개인 능력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평균의 능력을 가져요. 그래서 그 정도 나이, 그 정도 직업, 그 정도 학력을 이래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정도, 이걸 추상적 과실이라고 부르고, 대개 그걸 위반하면 과실이 있다 이렇게 이래 부르게 되는데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걸 주의 의무 경감 주의무 정도를 낮춰줘가지고요, 낮춰줘가지고 구체적 과실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 과실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고, 이걸 우리 법전에서 표현할 때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재산과 이래 동일한 주의무다. 동일한 이래 주의 의무다 이렇게 이래 표현하기도 이래 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거보다는 주의 의무 정도가 낮은 경우를 구체적 과실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원칙이다 보니까, 추상적 과실이 원칙이다 보니까 구체적 과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많지가 않고 1118조 조문 중에 딱 3개밖에 없더라. 3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외우는 게 낫겠네요. 이거 외우는 게, 그러니까 1116개를 외우는 것보다는 이게 외우는 게 낫겠다고, 이걸 외우고 나머지는 다 이쪽으로 가면 돼요. 이쪽으로 이래 처리하시면 되게 되는데, 그세 가지가 무상 수취인일 때입니다.
임치계약을 무상으로 할 때죠. 무상으로 할 때, 무상수취인이 물건을 이래 보관해야 될 주의 의무 정도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이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가 자의 재산을 관리할 때죠. 자의 재산을 이래 관리할 때, 그때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이래 관리해주면 이래 되게 되고, 상속인이요.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관리할 때요. 상속 재산을 이래 관리할 때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세 가지 무친상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세 가지 말고는 다 추상적 과실로서 평균의 능력, 일반적 능력을 이래 가지고 이래 따지시면 이래 되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 능력을 가지고 따지면 평균의 능력을 가지고 이래 따지시면 이래 되게 되고, 고의과실에서 말하는 과실은 이걸 말한다. 아주 일반적 과실은 약속이니까 이걸 의미하게 이래 되게 된다는 거 이래 정리를 이래 하시고 이래 보시면 되고, 그게 1번입니다. 보시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에 가장 옳지 하는 것을 골라라고 돼 있는데, 일반 이런 거 외우지 말라고. 왜냐 그러면 무친상 빼고는 다 선관주의무거든. 그 법인의 이사가 나오든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나오든 동산 질권자가 나오든 임차인이 나오든 수임인이 나오든 뭐 모두 다그세 가지 말고는요 다 무친상은 저기 선량관리자의 주의로 처리가 이래 되게 되고. 5번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속재산 관리인이 선임됐을 때는요 상속재산을 선량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상속인이 상속재산 관리할 때, 그때는 구체적 과실이거든. 무친상이니까. 그러니까 5번이 이래 답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래 푸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 하시면 이래 되게 되고, 3번만 보시면 돼요. 3번 지문 보시면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는 선량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 목적물이 멸실훼손됐을 때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해서 선량 관리자의 주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 줘야 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그러면, 이건 누가 입증할까요? 이거 선량 관리자의 주의무를 다했다는 걸 입증 책임이 문제될 수 있거든요. 입증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 채권자가 그걸 위반했다고 입증해야 됩니까? 아니면 채무자가 자기가 선량 관리자의 주의무를 다했다는 걸 입증해야 될지가 이래 문제되게 되는데, 채무자가 입증해야 돼요. 이거는 채무자가 입증을 해줘야지 이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선량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 목적물이 멸실훼손됐다는 거, 이런 것들은 자기에게 책임 없었다는 사유라는 걸 임차인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물건인도 채무자가 임차인이니까요. 임차인이니까 임차인 스스로 이걸 입증을 이래 해줘야 된다. 그래서 선관주의무를 다했다는 것은 입증 책임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이래 되게 되겠죠. 자, 넘어가세요. 이제부터. 자, 4절. 이래 금전채권인데요. 자, 1번. 그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을 이래 골라라고 돼 있는데요. 1번. 특정물 매매에서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아니했으므로 아니했으면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지체해도 매도인은 인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요 발생한 목적물의 관리 보존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관리비한테 관리비를 이래 빨리 달라. 이건 요구 못해. 보세요. 이 말입니다. 얘가 얘한테 이 집을 3억 받고 팔았거든요. 3억 받고 팔았는데 얘가 대금을 지체해버렸어요. 대금을 느껴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목적물의 관리비를 계속 부담하게 돼버렸습니다. 관리비를 계속 부담하게 돼버렸을 때, 그럴 때이 사람이 얘가 대금을 느껴줬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비를 계속 부담하게 돼버렸으니까 이 관리비를 네가 부담해줘야 되는 거 아닌지를 문제돼가지고 얘가 매도인이 얘한테 청구를 이래 해들어갔는데 청구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못하냐 그러면, 관리비는 썼는 놈이 내는 겁니다. 썼는 놈이 이래 내는 거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걸 유식하게 풀어드리면 매매 계약 이전 후에도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은 누가 가져가냐 그러면 매도인이 수취하도록 돼 있죠. 매도인이 수취하도록 이래 돼 있기 때문에 과실을 취취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손해가 없어요. 손해가 없기 때문에 사용 이익을 누렸다 이 말입니다. 사용 이익을 이래 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얘한테 별도로 관리비 그 상환을 이래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결론입니다. 587조로 풀어야 돼. 587조로. 그러니까 과실을 수취했기 때문에 관리비를 구하지는 청구할 수 없게 이래 되게 되죠. 2번 이런 건 의미 없죠. 그 대부업 등록 안 했을 때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는 거 이런 거는 몰라도 되고. 3번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대응급부의 권리를 이래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해서 청구했을 때그 환산 기준 시기는 청구 시점이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이것도 조문이 생각나셔야 되는데, 얘가 얘한테 외화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돈으로 뭐 만불을 이래 받을 수 있는 외화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민법 378조에서는 원화로 환산했어요.
원화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얘가 이행할 수 있는 대형 급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 급부권을 가지고 있고 조문에서는 얘만 대형 급부권이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공평의 원칙상 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형 급부권을 이래 청구할 수 있게 이래 돼 있는 거 이거는 당연해요. 그러니까 채권자도 대형 급부를 이래 청구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고 이 사람도 대형 급부권을 이래 가지게 되는데 문제는 원화로 이렇게 환산해서 이행을 하려고 할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환율이거든. 환율이 이래 그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게 되는데 조문에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이거로 안돼 있더라 이 말입니다. 조문에 이행기로 안돼 있더라. 이행기로 이행기 변제기로 돼 있지 않습니다. 조문 표현이 그 조문 표현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지급할 때라고 돼 있습니다. 지급할 때. 지급할 때라는 표현으로 이래 되세요. 그러니까 조문 표현이 이행기 변제기로 돼 있지 않고 지급할 때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 판례가 조문 표현이 이래 돼 있으면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뭔가 이유가 이렇게 돼 있지 않으면 뭔가 구분해서 이래 처리하는 그 측면이니까 때문에 원제를 기준으로 해서 환산해야 되냐 그러면 이행기 변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문 표현이 지급할 때라고 이래 돼 있으니까 현실인도시입니다. 현실 인도시요. 현실적으로 이행할 때요. 이행할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환산 시기를 이래 따져주라는 게, 그게 우리 판례 이래 입장이 이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문 표현 자체가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 시점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행한 때를 이래 기준으로 따져줘야지 이래 되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해설 보시면, 채권액이 외국 통화로 지정된 금전 채권이 외화 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요, 민법 378조가 그 환산 시기에 관해서 외화 채권에 관한, 그 376조, 377조 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거든.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볼 때, 그 환산 시기는 이행기가 아니고, 현실로 이행하는 때입니다.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 이행 시의 외국환 시세에 따라서 환산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해야 된다고 프리미엄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 채권을요,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해서 청구할 때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 가장 가까운 점 찍으세요?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만약에 소송에서 대용급부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그러면 판결을 내려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걸 원화로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원화로 판결을 내려주려면 판사님이 기준 시점을 잡아서 환산해서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를 기준 시점으로 해서 판결을 내려줘야 되냐, 그러면 현실로 이행하는 날짜하고 가장 가까운 날짜를 잡아야 되겠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날짜가 언제냐, 그러면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그때가 이행할 때하고 가장 가까운 날짜로 이래 처리가 이래 되게 되겠죠. 하나 더 적어주세요. 위에 하나 더 참고 판례로 하나 더 적어주시면 배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채권자가 외화 채권자가 만약에 강제집행에서 배당을 받을 때도 똑같이 이걸 해석해 줘야 되는데 배당받을 때 현실 인도시를 언제로 봐야 될까요? 현실 인도시. 그때가 언젠지 그 부분이 문제되는데 배당기일 당시로 봤습니다. 우리 판례가 배당기일 당시가 이게 현실 인도시로 이래 봤기 때문에 채권자한테 배당이 일어날 때요. 배당이 일어날 때는 배당기일 당시가 현실 인도시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우리 법원 시험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한번 출제됐습니다. 이게 그 변리사 시험에서 배당기일 당시를 한번 출제를 이래 한 적이 있으니까 이게 이 판례까지 기억나시면 됩니다. 이 판례까지 이래 정리하시면 되게 되겠죠. 자, 3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4번. 보유주식 일정량을 이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담보 제공 약정에 기한 채권은 일종의 제한 종료 채권으로 봅니다. 제한 종료 채권. 그러니까, 만약에 이래 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 일정량을 당신한테 몇주 드릴게요. 내가 지금 10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삼성 주식을 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당신한테 1,000주를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것들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랜덤으로 말하기 때문에 종류 채권으로 이래 봐야 되고 대신에 범위는 정해져 있거든. 삼성 주식 모든 채권 중에서 1,000주를 사주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만주 중에서 1,000주를 주겠다 이 말이거든. 1,000주를 주겠다는 거니까 특정 창구에 있는 쌀 중에 백가마니 주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 따라서 이게 제한 종료 채권이 되는 겁니다. 제한 종료 채권이 성격을 이래 갖게 되니까 그냥 종료 채권이 아니고 제한 종료 채권으로 보시면 이래 되게 되고 그냥 종료 채권하고 제한 종료 채권하고 차이점은 그냥 종료 채권은 반드시 그 거래기에서 그 물건이 존재하는 한요 반드시 구해서 줘야 돼. 아직 특정되기 전일 때는 반드시 구해서 줘야 되는데 제한 종료 채권일 때는요 그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이 사라져 버리면 이행의 문제는 남기지 않습니다. 이행할
필요는 again 이래 되게 되니까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쌀 100가마니 줄게 이렇게 정해버리면 그에게 쌀이 있는 한 반드시 사와서 줘야 돼요. 반드시 사와서 줘야 되는데 이 창고에 있는 쌀 중에 100가마니 잃어버리면 창고가 불이 나버렸을 때는 안 줘도 됩니다. 안 줘도 이래 된다는 게 그게 차이점. 아시죠? 차이점으로 보시면 이래 되게 되고 5번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5번 지문이 원래 그 사무관 승진 답이에요. 이게 뒤에 나오겠지만 사무관 승진 답이 이게 되는데 제한 종료 채권에서 특정을 누가 할지, 특정을 이래 누가 할지가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요. 선택권 이전하는 것처럼 지정권도 이전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이래 입장입니다. 유추 적용돼 가지고 지정권 자체의 문제가 이전될 수 있습니다. 5번 보시면 제한 종료 채권에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거나요.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아서 급부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을 때는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에요. 채권자가 상당 기간을 정하여 지정권이 있는 채무자한테 그 지정을 최고에도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권의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이 말입니다. 채권자에게 이전이 이래 되게 된다. 원래는 얘가 지정을 하기로 만약에 얘가 지정하기로 했다. 지정을 얘가 하기로 했을 때,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이 사람이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아요.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얘가 일정 기간 안에 빨리 지정권을 행사해 달라고 최고를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최고를 이래 할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 기간 동안 이 사람이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 지정권은 얘한테 넘어간다는 게 우리 판례인데, 이 구조가 선택채권에서 선택권이 이전되는 조문이 이때도 유추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유추 적용이 돼가지고 선택채권의 그 선택권 이전 조문이 유추 적용 돼서 이 사람한테 이전이 이랬다는 것으로 우리 판례가 해석해주게 이래 되게 되고 이게 원래 법원 사무관 답이었습니다. 이 판례가 이래 답으로 출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문별로 잘 보라는 게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취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시험에서는 답이 아니었잖아요. 답이 아니었는데 그게 원래 법원 사무관 승진에서 이게 답으로 나와버렸거든.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풀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 책을 볼 때는 이게 그냥 기본서처럼 보셔야 돼요. 기본서처럼. 그러니까 이 지문은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느낌을 가지시면서 이래 그 정리를 해들어가셔야지 이래 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판례를 이렇게 선별해서 따로 이래 표시를 하시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이런 출제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이래 대비를 할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래 잘 보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2번요. 채권의 목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걸 골라라. 1번. 특정물 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입니다. 인도하기까지 선량 관리자의 주의로 이래 보존해 줘야 되는데요. 이러한 선관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목적물이 멸실훼손됐을 때는요. 그 불이익은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자, 이걸 잘못 읽어 가지고 위험 부담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물건 인도 채무자는요. 특정물 인도 채무자는 인도 시까지 선량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선량 관리자 주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선관 주의무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적물이 파손돼 버렸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훔쳐 가가지고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요. 이행할 수 없게 됐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인도 의무를 면하죠. 이제 인도 의무를 면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얘는 물건을 받을 수 없게 되잖아요. 물건을 이래 받을 수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물건을 갖지 못하는 위험을 얘가 부담한다 이 말이죠. 그 갖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채권자가 부담하게 이래 되게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험 부담에서 말하는 위험은 대가 위험을 말합니다. 대가 위험을. 그러니까 양당사자 책임 없는 사이로 목적물이 멸실돼 버렸을 때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지는 게 위험 부담의 문제죠. 위험 부담의 문제가 이래 되게 되고 일반적으로 위험은 물건 인도 채무자 얘가 부담하는 걸로 보죠. 그래서 양당사자 책임 없는 사이로 목적물이 멸실되면 상대방 채무도 같이 소멸하거든요. 같이 이래 소멸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물건도 못 받고 물건도 잃어버렸고 돈도 못 받게 된다고. 그래서 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물건 인도 채무자 얘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니까 물건 돈을 못 받게 되는 위험을 물건 인도 채무자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 물건 인도 채무자 얘가 부담하게 이래 되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사람이 선관 주의무를 다 했는데 목적물이 멸실돼 버리면 당연히 얘는 물건을 받지 못할 거 아닙니까? 물건을 갖지 못하는 불이익을 이래 당하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위험 부담으로 읽지 말고 위험 부담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물건을 못 받는다 이렇게
불이익을 이제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다음에 2번은 의미 없죠. 그 됐고 3번 외화 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했을 때그 환산 시기는요 현실로 이행할 때가 아니고 이행기다 그랬는데 현실로 이행할 때죠. 이행기가 아니고 이런 걸 주요라고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그 지문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4번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 통용력을 잃었을 때는요 채무자는 지급 의무를 면하는 게 아니고 다른 통화로 변제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5만 원짜리로 갖기로 했는데 강제 통용력을 잃어가지고 한국은행이 발행하지 않아버리면 그러면 채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통화로 갚아줘야 돼요. 그럼 만 원짜리나 아니면 다른 통화로 갚아야지 이래 되는 거지. 그 채무가 소멸되는 게 아니죠. 5번 별표하시고 선택 채권에서 선택의 효력은요 소급표가 있습니다. 이거 선택 채권에서 선택권을 행사하면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해요. 채권 성립 시로. 소급하게 되게 되니까 채권 성립시로 이래 소급한다는 거 그걸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5절 이자 채권으로 이래 넘어가시면 1번 이자 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을 이래 골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원본 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 채권도 당연히 원본 채권과 함께 양도된다 그랬는데 아니죠? 자, 이런 기본 개념 한번 잡아드리면 내가 얘한테요, 돈을 빌려주면서 월 20만 원씩 이자를 받기로 약정합니다. 월 20만 원씩 이자를 받기로 약정을 이래 하게 되고, 이 약정 얘기해가지고 뭐 3월 달치 이자, 그 다음에 4월 달치 이자, 그 다음에 5월 달치 이자들이 각각 이래 생겨날 수 있겠죠. 20만 원씩 이래 채권이 받을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월 20만 원씩 받기로 하는 이자 약정 자체, 이걸 기본적 이자 채권이라고 부르고, 기본적 이래 이자 채권이라고 부르게 되고 3월 달치 이자, 4월 달치 이자, 5월 달치 이자 이렇게 각각 20만 원씩 발생되는 이자 채권 이걸 지분적 이자 채권이라고 불러요. 지분적 이자 채권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기본적 이자 채권과 이렇게 지분적 이자 채권을 구별하는 실익이 뭐냐 그러면 기본적 이자 채권은 원본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원본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해서 원본 채권이 양도되면요. 양도되면 이자 받기로 하는 약정 자체도 따라갑니다. 왜냐 그러면 채권 양도는 동일성이 있거든. 동일성이 있으니까 그 채권에 붙어있던 보증, 담보, 항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전되죠. 그대로 이전이 이래 되게 되는데 지분적 이자 채권은 이거하고는 별개의 채권입니다. 5월 달에 20만 원 받는 거, 3월 달에 20만 원 받는 거, 4월 달에 20만 원 받는 거 이런 것들은 원본 채권하고 이거는 별도로 받는 거잖아요. 별도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원본 채권이 이전됐다 할지라도 원래 얘가 받아야 될 돈이니까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독립성이 있는 거죠. 독립성을 이래 갖게 된다는 게 그게 지분적 이자 채권의 특징이 이래 되게 되고 지금 1번 지분이 말하는 게 이걸 말하죠.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이래 발생되는 이자 채권 이런 거를 말하기 때문에 변제기에 이미 도달한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 채권 이게 3월 달치 이자 채권을 이래 말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거는 지분적 이자 채권은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따라가지 않게 되게 된다는 거 그걸 이렇게 가시면 되게 되겠죠. 이것 때문에 조심해야 될 표현 중에 1번이 답인 줄 알겠죠? 1번이 틀렸는 건 아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4번이에요. 4번. 4번이 조심해야 되는데, 4번 보시면, 원본 채권의 소멸시효가요, 지분적 이자 채권의 소멸시효에 앞서서 완성돼버리면 지분적 이자 채권은 그 자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더라도, 이거 소멸입니다. 이거 소멸한다. 이게 왜 독립성이 있는데 왜 소멸할까? 이게 소멸시효 완성되면 이것도 지금 소멸한다고 돼 있는데, 왜 소멸할까요? 소급표 때문에 그래요. 소급표.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기산일로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처리되거든.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처리되니까 이런 것까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채권은 존재하지 않았던 걸로 이래 처리되기 때문에 10년 지났을 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기산일로 소급해가지고 이래 사라져버리거든요.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따락 죽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사라지게 되게 됩니다. 소급표 때문에 그래요. 소급표. 소멸시효 완성돼버렸을 때는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 아닙니다. 1번하고 이런 모순이 이래 되지 않게 되는 거죠. 2번 볼까요? 지분적 이자 채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했을 때는요, 그 이자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도 됩니다. 이것도 돼요. 3월 달치 이자를 안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연 손해, 늦은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을 따로 받는 거, 이자에 대한 지연 손해배상도 가능해요. 이자에 대한 지연 손해배상도 가능한데 20만 원 치니까 얼마 안 되는데 SH 공사 같은 경우 뭐한 달에 이자 한 1000억씩 낸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그거 한달 지체하면 돈꽤될 겁니다. 아마 10일만 지체해도 돈 깨를 될 거예요. 10일만 지체해도 꽤될 테니까 이자에 대한 지연 손해도 따로 받아야 돼요. 따로 이래 받게
아, 되게 되겠죠. 3번. 원본 채권이 담보는 영원칙적으로 이자 채권도 담보하겠죠. 담보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됐고요. 가장 중요한 게 2번입니다. 2번 문제 이래 보셔야 되는데, 채권의 목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을 이래 골라라고 이래 됐는데요. 1번.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해서 약정률이 법정률보다 낮을 때는요. 약정률이 아니고 법정률에 따라서 지연손해금을 결정해 줘야 됩니다. 지연손해금을 결정해 줘라. 자, 이 법리를 또 정리해야 돼요. 이게 또, 명확하게 또 머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 법리는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먼저 금전채무불이행은 특칙을 먼저 외우셔야 돼요. 금전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금전채무를 이래 불이행했을 때는요, 우리 민법이 별도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97조죠. 397조에서 금전채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별도의 특칙을 이래 마련하고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첫 번째, 금전채무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행불능 문제 없습니다. 금전채무는 이행불능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행불능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왜냐 그러면 화폐제도가 존재하는 한요, 존재하는 한 거래기에서는 항상 돈은 화폐는 유통되고 있거든. 유통되고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금전채무는 이행불능 문제는 없고 지체만 문제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갚았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경제력이 없는 거지, 자기가 돈을 못 구했는 거지. 화폐제도가 존재하는 한 거래기에 한국은행에서 발끈을 하지 않는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행불능 문제는 생기지 않게 이래 되게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 특징, 채무자는요, 채무자는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무과실 책임. 과실 없음을 항변할 수 없어요. 과실 없음을 이래 항변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로서는 고의과실 없다 할지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이래 져야 돼. 아까 왜 채무불이행에서 손해배상 책임 공통요건이 귀책사유 아닙니까? 고의과실이 귀책사유인데, 이거는 그게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채무자가 고의과실 없다 할지라도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을 이래 져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채권자. 원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채권자는요, 손해를 증명해야 되는데, 이거 손해 증명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해를 이래 채권자로서는 자기가 얼마만큼의 손해가 생겼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 증명할 필요가 없게 이래 되게 되는데, 왜냐 그러면 손해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손해가 정형화되어 있다. 어떻게 정형화되어 있냐 그러면,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에 따라서 지연손해를 결정하고, 지연손해를 이래 결정하게 되고요. 지연손해를 결정하고, 이게 없으면, 약정률이 없으면요, 약정률이 없다면 그때는 법정률에 따라서 지연손해를 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약정률이 있으면 약정률에 따라서 지연손해를 결정하고, 약정률이 정해져 있지 않았을 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을 때도 법정률에 따라서 지연손해를 결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을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줬거든요.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만약에 변제기가 이 10월 1일이에요. 변제기가 10월 1일일 때, 근데 이 사람이 10월 1일까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채무불이행이잖아요. 채무불이행이 되게 되는데, 이 지연손해를 어떻게 결정하냐 이 말이죠. 지연손해를 늦은 기간 동안의 손해를 어떻게 결정할지가 이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여기 약정이율 그러니까 원본 변제기까지 얼마씩 이자 받기로 하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에 따라서 손해가 결정되고, 이게 없어도 법정이율에 따라서 지연손해를 결정하면 돼. 연 5%에 따라서 결정하면 이래 되게 되니까 5525니까 250을 11로 쪼개 가지고 나눠보면,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지연손해 손해가 결정됩니다. 지연손해가 이래 결정이 이래 되게 되니까, 이렇게 결정을 이래 하면 이래 됐는데, 대신에 약정이율이 3%입니다. 약정이율이 만약에 3%라고 해가지고 법정이율보다 낮은 약정이율이 있을 때, 낮은 약정이율, 그러면 약정이 뭐 법정보다 낮은 약정이 있을 때, 그때도 무조건 약정에 따라서 지연손해를 결정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때는 법정이율에 따라서 지연손해를 결정하는 게 맞을지가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 판례는 약정이 법정보다 낮을 때는요, 그때는 이 사람이 더 받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더 받도록 해줘야 되니까 법정이율에 따라서 지연손해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법정이율 에 따라서 결정하라는 게 지금 이 판례입니다. 자, 오른쪽에 해설 보시면 별표하시고요. 민법 397조 1항은요,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률이 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는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률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단서 규정은 약정률이 법정률보다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상일 때만 이래 적용되고, 5%보다 높을 때요, 그때만 적용이 이래 되게 되고, 약정률보다 법정률 약정일이 법정일보다 낮을 때는, 낮을 때는요, 그때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서
법정 이율에 따라서 지원 손해금을 정하라 이 말입니다. 법정 이율에 따라서. 그래서 약정이 법정보다 낮을 때, 즉 3% 이런 것들로 이래 정해져 있을 때 그때 지원 손해는 법정 이율에 따라서 5%에 따라서 처리를 이래 하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래 그 응용해서 이래 그 생각해 보시면 우리 왜 소축법에서 법정률이 높아지죠? 우리 소송이 제기되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5%죠. 15%로 바뀌었는 거. 그래서 15%에 따라서 법정률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약정률이 20%가 정해져 있어. 20%가 정해져 있을 때 그러면 소축법 적용시켜서 이걸 깎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20% 그대로 가는 게 맞겠어요? 20% 가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소축법이 적용되는 것도 똑같이 이게 법정율보다 이 15%보다 낮은 약정율이 있을 때는 소송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법정율을 15%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지. 굳이 그걸 깎아가지고 15%를 낮추겠다. 이런 법이 아니라고. 이런 법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25%까지는 우리가 이자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자제한법에 따라서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25%의 약정율이 정해져 있으면 그걸 굳이 깎아가지고 소송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깎아가지고 15%를 주는 게 그게 그 법의 성격이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은 아닐 테니까 소축법이 적용될 때도 똑같이 그것도 25%면 25%로 적용시키는 게 훨씬 소송을 빨리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빨리하게 만드는 거니까 똑같이 그래 보는 겁니다. 똑같이 이래 보니까 이것도 지연 손해를 더 받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지연 손해를 더 받게 해줘야 되니까 약정률이 있으면 약정률에 따라서 지연 손해를 그 처리하는 것도 법정률보다 높은 약정률이 있을 때는 그걸 적용시키겠다는 거지. 그걸 굳이 깎아가지고 이걸 법정률을 낮춰가지고 막 이렇게 지연 손해를 받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해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는 문제를 그걸 굳이 보호를 그런 식으로 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정률이 만약에 법정률보다 낮을 때는 법정률에 따라서 처리가 이래 되게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자, 중요한 거 옆에 687페이지 적어둘까? 687. 그 판례 옆에다가요. 687페이지 적어두시고 687로 가셔야 돼요. 687. 687페이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 중에 이 논점이 나왔는데요. 687페이지 17번요. 해제 효과로 이래 정리되었는데 1번, 2번을 묶어놓고요. 1번, 2번을 묶어놓고 그두 가지를 이래 비교하시고 그 1번, 2번 묶어놓고 옆에다가 457이라고 적어두시고 457. 우리 지금 찾아온 페이지가 457페이지가 이래 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688페이지, 688페이지 이래 정리하시면 돼요. 17번이에요. 1번, 2번. 자, 보시면. 우리가 은행에서 만약에 대출을 받을 때요. 대출을 받을 때 만약에 1억을 이래 대출 받는다고 이래 돼 있으면 요즘 담보 대출이 한 2% 정도, 3% 정도 돼요. 3% 정도 약정률이 2%, 3% 정도 이래 그 약정률을 이래 정해 놓고 변제기 뭐 원금 상환 기간을 이래 정해 놓고 은행에서는요. 은행에서는 만약에 원금 상환 기간인데도 이 사람이 원금을 제때 안 냈을 때요. 제때 안 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지연 손해금 율에 대해서 약정을 해버립니다. 지연손해금율에 대해서도 미리 약정을 이래 해드려요. 그러면 변제기까지 이자는 지금 담보대출이 한 2% 정도, 3% 정도 그 정도 이래 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지체 들어가 버리면요, 지체 들어가면 지연손해금율은 거의 요즘 한 10% 11% 이래 받더라고요. 10% 11% 이 정도 이래 받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지연손해금율에 대해서 당사자가 미리 약정을 해둘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성격이 뭐냐 그러면 손해배상 예정입니다. 이게 성격 자체가 손해배상 예정의 성격으로서 만약에 아직까지 계약이 체결된 상태니까 지체가 된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체가 된게 아닌데 혹시나 당신이 변제기를 넘겨가지고 지체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손해배상금은 이걸로 하자 이래 약정하는 거거든. 손해배상금을 이걸로 하자라고 약정하는 거니까 손해배상 예정의 성격을 이렇게 갖게 되고 따라서 이거 당연히 손해배상 예정이니까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에요. 이게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게 이래 되게 되고 당연히 이거 너무 많으면 감액도 됩니다. 감액도 이래 되게 되는 거. 그게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약정을 이래 해둘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약정이 이렇게 지연손해금률에 대해서 약정이 이래 돼 있으면 무조건 약정대로 가면 돼요. 무조건 약정대로 당사자가 이만큼을
손해배상으로, 우리의 손해배상 예정이 정해져 있으면 반드시 그 금액 줘야 되잖아요. 그 금액을 이래줘야 되고, 실손해가 더 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더 받는 게 아니죠. 위약벌이 아니니까, 위약벌이 아니니까, 당연히 정해진 것만 이래 받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거 반드시 그 금액을 이래줘야지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높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될것 같은데, 이게 낮아. 약정률을 여기를 1% 받고, 여기를 1% 받고, 이 판례사안에서는 이걸 3% 받겠다. 3% 받겠대. 그러니까 법정률보다 낮은 지연손해금률에 대해서 약정을 해버렸더라 이 말입니다. 지연손해금률을 약정을 해버렸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할까 이 말입니다. 이때를 어떻게 할까라고 이래 됐는데, 이거는 당사자가 미리 이만큼만 손해배상을 받기로 합의가 된 겁니다. 합의가. 그러니까 채권자가 내가 당신이 지체에 빠지면 손해배상을 내가 이 금액으로 받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을 때 이걸 정액시킬 수는 없잖아요. 굳이 우리 손해배상이 적다고 해서 정액이 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없는 것처럼 이것도 성격 자체가 손해배상 예정의 성격이 있으니까 이게 법정률보다 낮은 약정률을 이래 정해놨다고 해서 이걸 정액시켜가지고 너는 5%까지 받으세요. 이렇게 판사님이 바꿀 수 있을까? 당사자 합의를.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없게 되니까 무조건 약정대로 갑니다. 무조건 약정대로 이래 가는 거고, 이게 비록 법정률보다 낮다 할지라도요. 법정률보다 낮은 약정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이걸 굳이 그다 판사님이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수정시킬 일에 필요가 없으니까 무조건 약정대로 가는 겁니다. 무조건 약정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손해금률에 대해서 미리 당사자가 합의해 놨을 때요, 이거는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이렇게 가능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합의가 돼 있으면 무조건 합의대로 가요. 합의대로 이렇게 가시면 되게 되고, 그러면 이거는 합의가 안돼 있더라 이 말입니다. 지연손해금을 얼마 받기로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지연손해금을 얼마 받기로 당사자가 합의를 안해 놨을 때 그때는 못 받을까? 그렇진 않죠.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가 없다 할지라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냐 그러면, 약정일 있으면 약정일에 따라서 받으면 되고, 없으면 법정일에 따라서 받으면 된다고. 법정일에 따라서 받으면 되게 되고, 대신에 이게 낮을 때가 있죠. 약정일이 법정일보다 낮을 때가 있다고. 그러면 법정일보다 약정이 낮는다면 그때는 이걸 더 받게 만들어 주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높은 이율에 따라서 받도록 해주는 게 타당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게 약정이 안돼 있을 때요, 그때는 이 약정이 법정보다 낮을 때는 법정 율에 따라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주라 이 말입니다. 지연손해금을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는 게 그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정을 자꾸 나오다 보니까, 동어 반복되다 보니까 많이 이래 혼란을 일으켜게 되는데, 목적어 보세요. 목적어. 목적어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엇을 약정했는지를 보시라고. 무엇을. 그래서 지연손해금률에 대해서 이렇게 약정이 돼 있으면 무조건 약정 들어갑니다. 무조건 약정대로 이렇게 하게 이래 되게 되고, 지연손해금률에 대해서 따로 약정을 안 했을 때요. 약정을 안 했을 때 그때 이 약정만 돼 있을 때, 이자 약정, 이 약정만 이래 돼 있을 때요, 그때는 그때도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약정률이 있으면 약정률에 따라서, 없으면 법정률에 따라서 받으면 되고, 이 약정이 법정보다 낮으면 그때는 법정일에 따라서 받으면 돼. 법정에 따라서 이래 받으면 이래 되게 돼요. 그러면 문장에서 이 판례가 출제됐는지 이 판례가 출제됐는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별하는 어떤 게 출제됐는지를 풀어내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기준은 목적어 보면 된다고. 목적어를 이래 보시면 이래 되게 되니까, 무엇을 약정했는지를 이래 밑줄에 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되니까, 이 표현이 나오면 지연손해금률을 약정했다 이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약정대로 간다 이렇게 이래 풀어가시면 되고, 이 표현 없으면, 지연손해금률을 약정했다는 표현 없으면 그때는 이 판례로 풀면 된다고. 이 판례로 이래 풀어가시면 이래 되게 되니까 이래 구별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어를 보시라. 목적어 약정을 밑줄 하지 말고 무엇을 약정했는지를 밑줄 하라고. 무엇을 약정했는지를 밑줄 해가지고 그래프로 가시면 돼요. 그렇게 이래 정리하시면 되게 되니까 혼란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 손해배상 예정의 법리를 대입해서 이해해 보시면, 여기에 약정보다 낫다고 해서 판사님이 막 올려줘?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너네 위자 왜 채권자를 조금만 받냐고 소송에서 판사님이 변론주의를 막 위반하면서까지 채권자를 막 도와주고 약정률을 계속 높여가지고 더 받으세요, 더 받으세요 이렇게 응원하냐고. 그런 거 없잖아요. 무조건 약정대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냥 채권자가 이만큼만 받기로 합의가 돼 있으면 무조건 합의대로 가는 겁니다. 합의대로 이렇게 하게 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풀어내실 때 기준점만 잘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에다가 밑줄을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 풀면 간단하게 이렇게 풀리게
아, 되게 되겠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7번, 688페이지 17번요. 자, 1번 보시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이때 반환을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그 이자에 관해서 약정률이 있을 때는요, 법정률보다 낮더라도 약정률이 우선적으로 이래 그 우선 적용이 이래 되게 돼 우선적으로 이래 적용이 아, 되게 된다. 그러니까 약정이 있을 때그 이자에 대해서 약정을 이래 했다면 그때는 우선적으로 약정에 따라서 무조건 이래 처리가 이래 되게 되는 거예요. 2번 계약 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해서 당사자의 사이에 약정이 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나나 이행지출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률에 의하기로 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 의사에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약정률이 있으면 이 약정률을 가지고 이걸 결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걸로 이래 결정하게 이래 되게 돼. 그러니까 이걸 약정한 게 아니고 지금 보셨는가 알겠지만 문장 구조가 약정률이 있으면 지연손해금도 이걸로 해결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해결한다고 돼 있으니까 여기를 약정했다라는 표현 없습니다. 그죠? 표현이 없으니까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요. 이때 약정률이 법정률보다 낮을 때요. 약정률이 우선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때는 지연손해금을 결정할 때요. 지연손해금을 결정할 때 약정률이 그 법정률보다 낮으면 그때는 법정률에 따라서 지연손해금을 이래 결정하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 이래 되게 되죠. 그러니까 지연수금률에 대해서 약정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두 가지 판례를 구분해서 이래 정리하시면 이래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판례가 지금 반복해서 이래 그 출제가 이래 되고 있으니까요. 이거 자체를 이래 그 정리해서 그 구분해서 이래 살펴보시면 이래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연수금률에 대해서 약정한 건지 아닌지 그런 식으로 비교해 가지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래 생각해 두시면 이래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연수령금률이 약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시면 돼요. 21번 하나 더 보세요. 21번. 21번요. 21번에 2번. 21번에 2번 지문. 692페이지. 692페이지. 692페이지 보시면 21번에 2번 지문 보시면 계약 해제할 때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해서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정률이 법정률보다 낮을 때는요. 법정률에 따라서 지원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이래 돼 있네요. 그러니까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연손해금률을 약정했다는 게 나오면 그때는 이걸로 풀면 돼요. 이걸로 무조건 약정대로 간다는 이 판례로 이렇게 풀어 가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지연손해금률이 약정이 안돼 있다 보니까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받을지를 지금 따지고 있는 중이거든. 따지고 있는 중인데 그때 약정이 있으면 약정률에 따라서 처리하는데 그게 법정률보다 낮아버릴 때, 낮을 때 그때는 법정률로 가는 겁니다. 법정률에 따라서 처리가 이래 되게 되니까 법정률에 따라서 지연손해금을 결정을 이래 주면 이래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구별하실 때그 목적어 자체를 이래 밑줄 해가지고 정리를 이래 해버리면 이래 되게 되니까요. 다른 것들을 그 혼란스럽게 이래 그 살펴볼 이유가 없는 이래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출제될 때 이래 아마 그 명확하게 이래 주어집니다. 명확하게 이래 주어지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이래 그 구분했으면 이래 되게 되니까 혼란스럽게 이래 그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반드시 이래 구분을 하시고 목적어 자체를 가지고 두 가지를 이래 구분한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456페이지 2번요.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했을 때 품질에 대해서 당사자 의사가 명시적이지 않고 않다고 이래 하더라도 당해 법률행위의 성질을 통해서 그 품질을 정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종류 채권에서 품질을 언제나 중등품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약정이 있으면 이것도 약정에 따라서 품질을 정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것도 품질을 정하는 게 우선이고 약정이 없을 때만 중등으로 가는 겁니다. 중등 품질로 이래 가는 거니까 언제나 중등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명시적 의사가 있으면 그때는 그 의사에 따라서 처리하고 아니면 법률행위 성질로 결정할 수 있으면 성질에 따라서 결정하면 돼요. 성질에 따라서 처리하시면 되겠죠. 됐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채권익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를 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봤던 대응급부권, 그게 가능하죠. 그다음에 4번요. 제한 종료 채권에 있어서 급부 목적물의 특징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지정권의 부여 및 지정의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이래 하지 아니한거나 지정권자로든 채무자가요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급부 목적물을 특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행
시행 불능에 들어간다가 아니고 아까 봤죠. 이거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최고하고 그때까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채권자에게 상대방한테 지정권이 이래 넘어가게 이래 되게 되는 거죠. 4번이 이래 답이 되죠. 1번이 답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1번이 그 답으로 이래 출제될 줄 알았는데 1번을 답을 안 내버렸네요. 그러니까 약정일이 법정일보다 낮을 때 법정일에 따라서 지원손해금을 결정해주라는 이 원론적 이야기를 이래 출제했고 최근에 문제되는 이 판례를 답으로 낼줄 알았는데 이걸 내진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잘 정리해가지고 채권의 목적과 관련해서 최근에 나왔던 그 문제인데 잘 출제가 안 되다가 이게 하나 나왔어요. 하나가 이래 출제가 됐는데 기존에 기출되는 수준은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출제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기존에 기출되는 수준으로 출제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이제 좀 의미는 잃어버렸고 다시 나온다면 1번 지문 이런 것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1번 지문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이래 하시고 기본적으로 그 금전 채무 불이행 특징 네 개는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있어야지 문제를 이래 풀수 있게 되니까 특징 네 가지는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예, 잠시 쉬었다가 이행 보자 이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